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음악으로 위안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아이유 씨의 노래 이름에게로 시작을 해봤어요. 김정옥 대표님, 이선희 이사님 두 분은 이렇게 뭐 성함으로 불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구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구의 엄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직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대표님이라든지 이사님이라든지 두 분은 요즘에는 어떤 이름으로 제일 많이 불리시는 것 같으세요? 뭐 아무래도 요즘 회사를 하니까 그 직함으로 제일 많이 불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가끔 전화해서 엄마 언제와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저도 아이도 웬만큼 크고 그러니까 이제는 회사에서 이사님이라는 얘기 듣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갑니다. 여풍당당 사업가 김정옥, 이선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안심 먹거리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튀기지 않고 구워 담백하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믿고 먹을 수 있는 영양간식. 자연이 키운 농산물에 엄마의 마음을 담아낸 이들을 만나봅니다. 바람도 되게 좋아서 이 작물들이 자라기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 무 같은 경우는 이모작도 가능하고 그래서 월동 채소에 대한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월동 채소를 거의 제주도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 농작물에 대해서 저희도 더 관심이 가게 됐고 저희가 식품 제조업을 하면서 제주의 농산물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리고 꼭 제주가 지켜야 될 산업이라는 거 도시화가 되면서 그 예쁜 자연들이 없어지고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었던 땅들이 집이 들어서는 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이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자꾸 그런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좋은 원료들을 사용해야지 그 또 농작물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그 창출되는 걸 보면 이런 사회공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테스트 했을 때도 색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조금 약간 뭐 빗질을 뭐 잘못했나? 했는데 2차에서도 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제 생각에는 그 고구마가 채소 섞은 거니 면적이 커지면서 이 빗질 색깔을 좀 먹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사과 껍질을 했을 때는 처음에 이 창업할 때 그래도 뭔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
처음에 그 목표는 어떤 거였어요? 처음부터 창업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200만 원만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지금 창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을 내지는 않았었어요. 저희 정말 기계 두 개로 그러니까 어디 자그마한 식당을 여는 느낌으로 저희 오늘 만든 정말 건강하고 깨끗한 이런 과자를 오늘 다 팔 수 있는 그런 회사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도 처음에 목표는 그래도 막 원대하게 가지시기보다는 조금 일단은 소소하게 꿈을 네. 갖고 시작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그 꿈이라 그래야 되나? 그 목표를 이렇게 이루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끼리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 직원들도 그래도 많이 늘었고 기계도 처음엔 두 대였는데 지금은 한 일곱 대 정도로 늘었고 네 그렇게 지금도 사실은 아이인지 진행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못난이 농산물을 아시나요? 맛과 영양에는 차이가 없지만 흠집이 나고 울퉁불퉁한 비상품 농산물을 말합니다. 이 채소들은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산지에서 버려지는데요. 농부가 정성껏 기른 채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는데요. 협업이 가져오는 힘을 알기에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동업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친구들끼리도 동업은 하면 안 돼. 사이 나빠진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동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친구가 아니어서?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주민으로서 제주 왔는데 이 친구를 저희가 크리스찬이어서 네, 같이 교회에서 만나서 이주민으로 삶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삶의 터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얘기하다가 네, 같이 창업을 생각해서 고민을 좀 오래 해서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언니 하면서 인생의 조언을 저보다 2년 정도 먼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조언을 또 제주 생활에 대한 조언을 지금 구하면서 상당히 제가 많이 의지하고 또 그랬었던 사실 지인이었고 사업을 하면서는 사실 저희 남편도 동업이라는 거는 처음에 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동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다.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맞아 동업이 왜 항상 좀 안 돼도 뭐 깨지고 잘 돼도 사실은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잘 되는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사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주 와서 어찌됐건 뭐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의 잘하는 점들이 있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뭐 디자인 쪽을 담당하고 이 친구는 식품을 좀 전공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처음 창업할 때 그 창업 자금도 저희가 여유롭지 못해서 그런 것도 동업에 좀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식품 제조업 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을 딱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쌀과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뻥튀기나 깍냉이에 대한 그 늘 쉽게 먹을 수 있었던 간식이라는 장점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제주 오니까 관광산업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관광 식품 중에 좀 이렇게 건강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 올레길이 또 성행을 하고 있을 때여서 올레길을 걸으면서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먹거리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좀 쌀과자라는 아이템을 정했고 거기에 좀 제주의 이미지를 넣고 싶어서 제주의 곡물을 사용하고 말하고 하르방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해서 그런 모양으로 좀 과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비지 않고 부어 만든 건강과자 바삭바삭 모양은 어때 도라루바 조랑말 도라루바 조랑말
진짜 맛있다. 올레길이 상당히 붐이었었고 또 하나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게 초콜릿을 관광 상품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걸 좀 보고 물론 초콜릿도 좋아요. 좋긴 좋은데 거기에 조금은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고 좋은 걸 먹이지 못해도 안 좋은 건 좀 먹이지 않고 좀 좋은 원료, 제주의 원료를 가지고 만들고 싶다라는 좀 욕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제주의 곡물을 넣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그 담백하면서 저희가 기본에 좀 충실할 수 있는 스낵을 만드는 게 저희한테는 그게 과제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처음에는 정말 저희끼리만 하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가려고 하다 보니 그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던 사회적인 책임감도 좀 느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업 방향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세 명이서 같이 공동 창업을 계획할 때는 협동조합 형태로 하려고 교육도 같이 6개월 과정의 교육을 거쳐서 교육을 받았는데 협동조합도 어찌됐건 이 법인의 성격을 띠다 보니까 자본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까지 준비하기에는 저희 막 이렇게 소소한 재미있게 아이템 정리하는 걸로 너무 재밌었는데 갑자기 막 너무 커져버리겠더라고요. 가족보다도 더 많이 있으시, 같이 있는 시간 많지 않으세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두 분 사이에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에피소드라 그럴까? 일단은 저희가 경력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만나서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있지만 같이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제주 내에서 뭐 워크샵 같은 거 하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것은 가족보다는 저희 둘이서 공유한 적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만개의 과자를 생산할 때 정말 동거동락했죠.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안 가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밤새서 일하고 그때는 정말 남편들도 네, 저희를 도와주려고 밤에 각자 할 일을 하고 와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는 정말 가족같이 가족들도 서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나 아이보다도 사실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마 서울에 박람회를 갔다가 이제 제주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건데 가족들도 마중을 안 나왔는데 대표님이 핸드폰에 선이야 뭐 잘 도착했어 뭐 수고했어 이런 거를 액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생각도 못했는데 저를 마중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그 피곤함이 정말 다 사라지는 느낌과 그래도 사업의 파트너잖아요. 동업자인데 서로가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좀 진행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게 동업자를 넘어서 이제는 진짜 자매 같아, 그죠? 정말 이제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자매가 되신 것 같아요. 20대, 30대를 거치며 경력을 쌓아왔지만 창업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게 서툴고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는데요. 수백 번 배합 시험을 하고 판로를 뚫으려 쉼 없이 달렸습니다. 이들이 맞이하는 오늘은 서로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혼자 1인 창업이었으면 그랬을 거. 저는 아마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저는 그냥 직장 생활이 저한테 맞다라고 그냥 스스로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업이고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완화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동업이 리스크가 많다고도 하지만 서로의 사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그것만큼 또 든든한 또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업을 하는 체질이 아니라고 저 스스로 생각이 되잖아요. 전 사무실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걸 완성해 가는 걸 좋아하고. 네. 대표님하고 저하고 되게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님은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걸 많이 좋아도 하시고 반대로 사람들이 대표님을 많이 좋아해요. 인생 상담은 대표님한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외적인 업무를 근데 저는 또 하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 만나고 무언가 이렇게 공적인 업무를 논의해야 되고 이렇게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지는 성격인데 대표님이 그 업무를 되게 잘해주고 계시고 반대로 또 대표님께서 또 사무실에서 아까 뭐 디테일한 부분들이 자기가 좀 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저는 그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사무실에서 네 저는 어떤 페이퍼 작업을 하거나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더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회사 내부적인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고 대표님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알리고 영업도 하시고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성격적으로 잘 맞으시는 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을 업무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 저희 둘이 모이면 완전체가 됩니다. 진짜 이제 조각 끼워 맞추듯이. 네. 다를 때가 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성격이 자기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좀 약간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부딪힐 만한 일들도 그냥 서로가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그 정점을 잘 찾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창업을 한다면 나 다시는 이것만큼은 안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세요? 지금은 그래도 좀 그 일률적인 생산량이랑 그런 것들이 계산되는데 처음에는 정말 기쁜 마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내기 위한 저희 노력들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기뻐서 했지만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마을 기업이랑 협업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주라는 곳이 좀 작은 사실은 한 다리만 건너면 사실 알 수도 있는 지역사회잖아요. 지역사회 내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사실 우리 과자만 많이 팔아서 사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기를 기대를 하고 사실 저희는 했는데 하다 보니 작은 지역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들이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저희도 누군가한테 원물을 받아야 되고 또 저희도 또 누군가한테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 기술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 원물을 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저희는 공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런데 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더더욱이 지역사회에 사실 제주의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우리만 정말 잘 살겠다가 아니라 상생을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서로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로 지금 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달에 한 번 열리는 유기농 장터. 투박하지만 건강하게 자란 채소들이 한가득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곳에 있는 모든 먹거리들은 농부들이 직접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더 믿을 수 있겠죠? 여기 농부님들이 만든 이런 호박을 가지고 애견 간식을 만드는 건데 지금 호박하고 이런 그 돼지고기 같은 걸로 해서 정말 자연식으로만 애견 간식을 만들고 있어요. 해초 네. 넣어서 애들 추석 제거하는 걸로 이제 제가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 완성품은 아닌데 이제 아마 다음 주쯤이면 나올 것 같고 이거는 강아지가 먹는 거예요? 네, 강아지 강생이요. 강생이요.
예, 저희가 유기농 감귤을 가지고 예, 감귤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의 방부제라든가 뭐 설탕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귤만 100% 즙을 낸 거예요. 보통 식품 가공업을 해서 뭐 자기 제품을 만들 때 그 원물에 생각 안 하고 제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제주에는 정말 좋은 바람, 그 다음에 물, 햇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잘한 농산물로 귀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좋지만 저희 제주마민은 그런 역할은 조금 힘들어서 이런 농부들이랑 연계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원재료를 저희도 받을 수 있고 그 재료를 알리는 거에 저희가 좀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과자를 생산하고 누룽지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 원물이 얼마나 소중하게 자랐는지 그리고 어떤 정말 믿을 만한 농부로부터 저희가 원물을 받았는지 알고자 해서 저희가 이 농부장에도 참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원물들에 대해서 그냥 관가할 수가 없어서 그 귀한 씨앗 하나가 저희 과자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항상 만들 때마다 이게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과자가 아니라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더 많은 열매들을 사람들 몸속에서 맺을 수 있다는 생각하면 좀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모양이야? 얼모양이지? 슴슴한 맛보단 맵고 단, 자극적인 맛에 익숙한 요즘. 맛있게 먹는 그 음식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필요한 이때,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슬로우푸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다양한 제철 요리를 연구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쌀과자 카나페입니다. 보글보글 라면을 끓일 땐 제주 고사리 한 줌을 넣어보세요. 진한 감칠맛이 가득 퍼지는 건강라면이 됩니다. 제주를 담은 올바른 먹거리를 만들어갑니다. 두 분은 생각하시기에 성장과 성공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저는 성장. 성장. 사업도 준비하고 할 때 사실은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사실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그때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업을 준비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고 결과를 미리 우리가 안다면 성공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결과를 미리 알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 재미는 별로 없고 너무 사실은 다 똑같은 목표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사실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던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식품이기는 해도 또 식품을 제조하는 업무를 사실 처음으로 하면서 이 과정 안에서 하나하나의 작고 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저희 대표님은 사실 회계도 모르셨어요. 저희는 아직까지도 재무제표를 보면 잘 해석을 잘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대표님도 전에는 막 이게 어려웠다고 너무 그게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웬만큼의 지금 반 전문가가 되셨고 저 역시도 식품을 제조하고 이건 저희는 또 해수업 인증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직접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사실은 사업을 하는 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쉬는 날에는 뭐 하세요? 저는 반대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강아지들하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그냥 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쉬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창업 3년 차인데 제주가 주말에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말에도 저희 막 플리마켓 나가고 근데 처음에는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나갔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쉬는 시간 없이 이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꼭 노는 날, 남들 놀 때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일도 휴직처럼 가서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지만 제주도는 이동 거리 하면서 정말 너무 예쁜 하늘을 보면 힘들다가도 아, 너무 좋아. 막 그래서 일하고 휴식이 구분이 안 됐다는 것보다 그 시간적으로 마음의 여유적으로 그냥 휴식을 찾을 수 있는 자연이 있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휴식이 치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뭔가 어디 회사에 딱 들어가면 자, 이 회사에 뼈를 묻어라. 아,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잖아요.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과 삶의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너무 많은 사실 에너지를 사실 소비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어디선가는 채워져야 되는 곳이 사실 개인의 삶이고 그게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젊었을 때는 너무 사실을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서 성과를 올리고 진짜 야근을 사실 뭐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은 진짜 이렇게 껍데기 많이 오는 것처럼 사실 이게 진짜 넋이 나가고 그런 경험들도 있어서 그런데 사회가 바뀌고 있고 또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우리 경험이 사실 그대로 우리가 그랬으니까 너네도 그렇게 일해야지의 시대는 아닌 거라는 거 저희도 알겠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인 삶과 이거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자기 자신도 더 채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일이라는 거 우선에서 가족이 먼저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분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일이고 가족이고 막 이렇게 감정이 정리들이 안 되니까 일이 힘들면 가족들한테도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내 시간을 오롯이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일과 삶 속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쉽지 않죠. 특히 워킹맘들은 워라벨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내 삶과 일, 여기에 육아도 함께 보태야 하니까요.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제주에 내려오시기 전에 두 분 다 뭐 일하랴, 아이 키우랴 정말 쉼 없이 달려오셨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학교 졸업하고 둘째도 낳기 전날까지도 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남편이 제주로 이주하자고 할 때 사실 사업자 등록증도 폐업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따라왔었어요. 와 진짜 기회는 찬스구나. 그래서 이제 제주 내려왔고 내려와서는 나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정말 그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정말 제가 가고 싶은 카페, 산, 오름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못했던 사실 그 여자들이 배우고 싶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소소한 뭐 요리도 배워보고 그리고 무슨 문화센터도 정말 그 남들이 저 일하고 있을 때 문화센터에서 뭐 배웠다고 하면 그 여유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화센터 다니면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거의 1년 내내 다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이것저것 배우고 그랬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시간들이 진짜 나 혼자만 이렇게 오롯이 쓰는 시간은 아닌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족들이랑 더 다니게 되고 예, 약간 그런 시간들도 다 필요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창업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할 때 또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 너무 하면서 몇 번의 진짜 빨리 그만둘 명분이 없어서 그만두지 못하다가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제주에서 무언가를 이제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려가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속으로 원래 막 쾌재를 불렀어요. 나도 이제 명분이 생겼다. 그래서 남편 따라서 어쨌든 내려와서 처음에 쉴 때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쉬지 않고 사실 서울에서 일만 했었던 사람의 사실 그런 게 있어서 남아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으로도 남편한테 좀 의존도가 생기고 경제적인 게 의존도가 생기니까 사실 남편한테 기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내가 스스로 나를 자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런 경향을 보여지는 내가 나중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언가 다시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20대 청년 시절에 했던 도전과 지금 이제 주부가 되어서 혹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한 도전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20대 때 제가 이제 첫 직장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진짜 이런 금연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그 건축 설계사무소에 있었거든요. 막 실장님이랑 다 남자분들 저희 야근 되게 그때는 정말 야근도 너무 많이 했는데 담배도 안에서 그냥 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멋지게 사표를 내면서 저 도저히 담배연기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사표를 내고 제가 사실은 뭐 무대미술 같은 거 하고 싶어서 그런 문예진흥원에서 하는 무대미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20대 때는 그런 어떤 거를 그만두고 새로운 걸 선택할 때 정말 내가 싫은 거, 좋은 거를 굉장히 많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이가 들고 저도 사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앤 해서웨이하고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에 로버트 드니로는 굉장히 많은 경력을 쌓은 그 다시 재입사를 하는 그런 시니어로 나오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회사를 하거나 어디에 취업을 하면 정말 선배의 입장으로 내가 싫은 거 좋은 거보다 내가 아는 걸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저렇게 살아도 되게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저희가 창업을 했지만 사실 지금도 어떤 제 도전이라는 것보다는 그런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도전을 좀 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일을 좀 쉬다가 다시 사회로 이제 돌아가고 싶은 이제 여성들도 많잖아요. 경력이 좀 쉬어졌다가. 그런 여성들이 이제 복귀 사회로 복귀할 때 제일 먼저 그럼 해야 될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직종마다도 다르겠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할 때는 더 많은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자기가 그 좋아하는 걸로 다시 재취업을 많이 하거나 재창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럴 때는 좀 마음가짐이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선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들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라는 말 자체가 옳지는 않지만 어떤 그렇게 자기 삶의 그 일을 영위해 나갈 때 조금 더 폭들을 넓혀서 생각을 하면 다시 재취업을 하건 창업을 할 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도 사실은 너무 맞는 말이고 보통 창업을 시작하실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시대가 사실은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장조사에 대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시장조사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지금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 조사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틈새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도 트렌드가 금방금방 바뀐다는 걸 저희가 느껴요. 사업 저희가 시작했을 때 3년 전하고 지금도 다르거든요. 이 속도라면 앞으로도 더 많이 빨리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정말 좀 충분히 숙제하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창업을 해서 아직 이게 성공인지 뭔지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두려움 같은 것 때문에 무언가를 못하지 말고 작게나마 먼저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요즘에는 좋은 센터나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교육도 좀 많이 받고 정보도 많이 얻어서 요즘 창업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굉장히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좀 실수 없고 리스크 없게끔 준비하시면 뭐든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력 단절이라는 말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격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그 인생에서 뭔가 단절됐다는 표현 자체가 옳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 어떤 과정일 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네, 그게 어떤 경력의 쉼이지 단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먹었던 나에게 지금 무언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그 선택을 안 했으면, 물론 또 다른 모습의 내가 지금 되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되게 많은 제품이 이렇게 탄생이 됐다고 생각하면, 너 그래 많은 거를 해냈어, 많은 걸 만들어냈어라는 그런 자랑스러움이 좀 오늘 생기네요. 지금의 나를 보고 지금 아마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면, 혼자가 아니야. 같이 가는 동업자가 있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 그런 얘기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업하시다 보면 뭐 진짜 별일 별일 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을 텐데, 그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두 분은 좀 이렇게 돌아가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직진해서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완전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디서 이제 발주가 들어와서 이거를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네라고 먼저 대답을 해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해놓고 보면 거기 규격에 맞는 박스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리스크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예스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수습을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때그때 네, 저희 이사님도 엄청 많이 도와주시지만 어딘가에서 뭔가를 구해서 그걸 채워서 넣었을 때 나 해냈어라는 기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의 이런 부분을 저는 담고 싶은 사람이고요. 저는 좀 신중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쎄요, 직진하고 유턴하고의 그 정확하게 직진도 아니고 정확하게 유턴도 아닌데, 회피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무언가의 타당성을 저는 되게 따져보고 움직이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결국 이렇게 일을 벌리시고 나서 그게 수습이 돼요. 어찌든지 간에. 네. 그럴 때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는 거구나라는 사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성향상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이게 쉽게 직진을 하지는 못하는 저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까지 납품을 1,000개 해주세요 그랬는데 패키지가 한 200개 모자라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오려면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또 제주는 물류가 있어서. 그러면 그 회사에 전화해서 그러면 전체 다 안 해도 되니까 이만큼을 해서요 비행기로 보내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행기로, 저희 사실 비행기에 저희 제품이 왔다 갔다 한 타이밍이 되게 많은 게 샘플을 내일 모레까지 보내달라는데 이게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택배 시간하고. 그러면 정말 심지어는 저희 아들을 비행기를 태워서 그 샘플 제출하러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떤 돌발 상황이거나 좀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최대한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두 분에게 제주는
기회의 땅인가요? 어떤 게 느끼세요? 제주는 어떤 곳인가요? 정말 저희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의 땅이었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 제가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산다라는 건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주의 기회도 됐지만 또 다른 창업의 기회로서 제주가 되게 좋았던 것은 되게 작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면적은 넓고 그리고 그 인구도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서 이주민들의 또 협업체를 만들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끌락 집스인데 그 용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사투리인지 뭔지 의미조차도 모르는 분들에게 이게 제주의 사투리고 작다라는 뜻이라고 했을 때 그들한테 한 번 더 각인시키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한테 제주라는 그 타이틀이 저희의 무기가 됐었고 장점이 됐었고 그리고 사실 제주가 저희의 힐링의 기회였고 저희 삶의 힐링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주에서는 아이템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육지나 사실은 이게 그런 곳에 비해서 하지만 또 찾아보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제주시와 서귀포로 나눠지는데 그 안에서도 또 동쪽과 서쪽이 나눠지게 되고 지역마다 또 재배하는 농산물들이 저희는 아무래도 식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동쪽 구좌 쪽으로 해서는 당근이나 또 무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고 또 이제 서쪽에서는 또 보리나 뭐 여러 가지 또 지역마다 그 재배하는 농산물이나 그런 특용 작물들이 다 다르거든요.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서로서로가 내가 정말 마음 먹고 뜻만 있으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시작하는 회사들한테는 또 많이 기회를 주시려고도 하시더라고요. 많이 도와주시고 기관에서도 처음 사업하는 기업들한테는 되게 신경을 쓰고 많이 기회를 주시려고 많이 애써주시는 걸 저희가 많이 느끼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주에서 사업하는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다 맞죠? 대표님 제주 해초가 매력적인 간식으로 탄생했습니다. 김영 해녀와 지역 기업 그리고 이들의 협업으로 빚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제주를 닮아 있는 영양 간식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진짜 코로나 이후에는 어쩌면은 정말 지역끼리 상생해야 되는 것만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서 선순환 구조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도 그 농가들이랑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나는 농산물들 가지고 저희가 보다 많은 지금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랑 같이 계속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어쩌면은 더 넓게 더 많은 제품들로 해외 판로도 지금 뚫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으면 좋을까요? 함께하는 정옥이? 그래서 물론 시간들을 공평하게 적정하게 배분은 못하지만 때로는 뭐 엄마와 함께 그다음에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그리고 이런 회사 동료 이렇게 해서 그냥 앞으로 저의 삶은 이렇게 그냥 다른 이웃 뭐 어떤 형태의 단체들과 함께하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난 거는 지금처럼만 이선이라고 지금 상황에 저는 되게 만족을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도 3년 동안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왔고 그런 경험이 사실 자신감에도 조금은 저희한테 충전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 하는 일들도 그렇게 두려움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할 것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망설여지고 답답하시다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에게서 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내 안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모든 나를 응원합니다.